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마을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리면 얼굴에 빨간 점이 생기고 뜨겁게 열이 나고 뭘 먹을 수도 없게 돼요. 결국 그 병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죠. 이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치료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약만 먹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제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약값이 엄청 비싼 게 문제였어요.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약을 살수 없었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제약회사 사장님이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치료제를 만드는 일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답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약을 나누어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약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저녁 이 약을 먹고 푹 주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얼굴에 있는 빨간 점이 사라지고 열도 나지 않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약값이 얼마인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약은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 이 약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누가 그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얼굴에 있던 빨간 점이 사라지고 열도 나지 않고 밥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약을 먹은 사람은 약효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숨길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전염병은 죄라고 합니다. 그 전염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단 하나의 치료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뿐이에요. 치료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라는 전염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병에서 회복되는데, 회복된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이기심, 교만, 미움이 사라지겠죠. 병에서 나은 사람이 어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약을 복용 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